정확한 리시브가 됐고 7회 첫세안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원철에게 이번 시즌 최초의 패배를 안겨주면서 이제는 시즌 5연승. 자, 이렇게 되면 이윤정 선수는 자신이 선발 출전하는 전 경기 팀의 승리를 이끌고 있는 정확한 한국도로공사 승리의 파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 됐고요. 밀어넣기. 여기서 네. 커버가 안 됐네요. 지금은 의도적으로 블로킹을 붙이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네. 네. 자, 지금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그쵸? 예. 빠르게 건넵니다. 아, 또 지금도 커버 플레이 같은 장면이에요. 네. 네트 플레이에서 이기고 있는 케이비입니다. 네. 지나코이 네. 커버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까지 찬스볼 하수모 알렉스 날아갑니다. 이걸 또 잡았어요. 일단 뛰어줍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우리카드 송이채 하수모 윌버펀 아웃인가요?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맞는데 볼을 뿌려주는 상황들이 너무 거칠어요. 예. 사우디의 서브. 자, 여기서 왼쪽 차지만 블록킹.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드라마를 쓰는 한국 전력 끝나는 겁니다. 자, 리시브는 잘 됐습니다. 사우디 스파이커 맞고 나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네. 한국 전력 3연승을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리그 선두를 되찾습니다. 백토스 링컨. 수비가 됐어요. 러셀 스파이커 들어갔어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기린컨 다시 받았어요. 컨디션 좋거든요. 예. 상대 수비가 걸렸다 해서 다른 플레이를 만든다든지 피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지면서 리시브 어마 블로킹 예거제 식으로 지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결정적인 블로킹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양현진 선수입니다. 속도로 갑니다. 득점 정호요. 길게 터치아웃되나요? 터치아웃. 그렇습니다. 하율이 속도. 득점 정호요. 박은서 연결. 박경현 블로킹. 밀착된 그런 블록킹 예. 저런 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볼이 넘어가네요. 손석호씨로 오늘 경기의 마지막 포인트가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시즌을 통째로 게임을 못 뛰었는데 그래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올 시즌 좀 늦지만 차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